이렇게 이렇게. 이쪽으로 내리자. 엄마 손잡아. 여기 어떤 거 같아, 태희야? 정말? 응. 여기 와미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왕자님도 나오네요. 가보자. 가본 거 앞에. 여기 엄청 멋있어. 그리고? 여기 엄청 내가 처음 와보는 데야. 와, 이거 봐. 이쪽으로도 물이 쭈르르르 흘러와. 신기하지, 태희야? 어. 옛날에 살던 집이야. 이쪽으로, 이쪽으로 하겠지. 글씨밖에 없어. 어때? 뭐 봤어, 태희야? 아니, 예뻐. 지안아, 이리와. 상경국을 찾아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문화재청에서는 궁을 찾은 여러분이 보다 즐겁고 흥겹게 궁을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공연을 관람하실 이곳 통명전은 왕실의 대비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833년에 중건하면서 지금의 통명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의미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질 약 50분가량의 공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럼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16 고고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. 마음에서 엄마 근데 저기 안에서 궁금했어. 어딜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그랬구나. 빠져. 엄청 위험해요. 입이 돼요, 수심이. 오, 엄청 깊대, 태희야. 큰일 날 뻔했다. 태희 물에 빠질 뻔했어요, 그죠? 응. 수렁 빠져서. 수렁 빠져서 태희 깨꾸다. 응. 할머니 빨리 와요! 엄마는 한 번 빠질 수 있어요. 나랑 지금 못하고. 장준이랑 먹방. 이거 나중에 또 살까? 그래. 이거 뽑아서? 응. 이거 물고기 있나봐, 대야.
좀 멋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, 착! 일로! 태희야, 이 나무 몇 살인 줄 알아? 400살 넘었대. 400살. 얼마나 많은 건지 알아? 태희 몇 살이야? 5살. 태희 몇 살인 이 나무 400살이야? 아빠 한번 같이 찍어보세요. 여기 아니야. 400살.
것은 어전 회의를 하던 편전 이랬지. 아. 어전 회의가 뭘까? 몰라. 왕하고 신하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나란 일을 얘기하던 곳이래. 옛날에 못이랑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와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다. 누구 있어요? 없네. 아 여기 또 평야하는 애 있나 보다. 여기 어디냐고? 응. 왕이 앉아있던 곳이야. 임금네 왕. 아 왕. 왕이 여기 제자리에 앉아있고 어디 막 보내는데. 우리 태희 사극 좀 보여줘야겠는데. 응. 옛날 왕 나오는 드라마 좀 볼까? 재밌겠지? 응. 할머니 여기 봐봐. 재밌었어요? 나중에 너도 재밌는 재밌는 사람 만들게요.